네, 오늘은 이제 엔데믹 관련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뭐 어쨌든 내년 봄이 되면 소위 중국도 이제 엔데믹을 선언을 하면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이나 여행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뭐 최근에 이런 조짐은 마카오를 이제 소위 PCR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호탄이 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제 이런 그 규제들을 많이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때 이제 중국만 열리면 다 열린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 갖고 왔고요. 어제 그 시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영란은행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BOE라고 부르죠. 잉글랜드 그 중앙은행이 무려 하루에 그 100조 원이라는 자금을 채권 시장에 투입을 해서 채권 시장에 지금 생겨난 문제. 제가 금융위기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마진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담보 부족 문제. 그게 이제 영국의 연기금하고 몇개그 보험사들이 채권을 이제 담보로 파생 상품을 진행을 하는데 이 채권 파생에서 큰 손실을 봐서 대략 영국의 국채 금리가 7% 정도 전후만 가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이제 급작스럽게 영국 중앙은행이 무려 100조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마진콜을 막기 위한 이제 채권 수익률 방어, 채권 시장의 어떤 그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한 개입을 단행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그냥 일시적일 것이다. 결국 다시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마진콜이나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급한 불은 껐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 대상 국채라고 하는 게 만기가 길어요. 그래서 10년짜리 국채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파생을 하다가 지금 걸려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영국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풀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이 아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 문제는 예를 들면 뭐 치명적인 어떤 그 소위 병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완화 장치를 했지만은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고 수술이 되고 처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영국의 이런 그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우리는 증시지만 지금 일본 증시 마이너스 전환 직전에 있고요.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도 어제 하루 반등했지만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걸로 인한 그 반등은 1박 2일짜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 추가하락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오늘 엔데믹 관련 종목 경기하고 무관하고 전 세계가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종목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보유한 종목들 중에 한번 체크하고 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체크하고 갈 종목은 롯데제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롯데제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내년도에 침체로 들어갑니다. 최근 전 세계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했더니 지금 내년도에 전 세계가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97%에서 99%까지 높아졌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고금리와 고물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소위 자산 가격의 하락, 이것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전 세계가 내년도 2분기 정도에는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따라서 그런 속에서 경기 둔화를 이길 수 있는 방어주로 롯데제과를 소개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올라와서 7%, 최근 뭐 지수 하락장에 올라왔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자기 방어적인 그런 역할 때문에 비가 내릴 때는 우산 속으로
피해 가야 되죠. 바로 우산 같은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비슷한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엔데믹 관련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편입한 판일 종목은 15,90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제 종목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사실 뭐 이름은 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니까 낙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한글로 따지면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죠. 셀이죠, 셀. 팔아라 이런 뜻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 좀 그렇습니다만은 회사 자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실적이 안 좋았다가 드디어 3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그 실적 전망, 업황 호전에 대한 어떤 기대로 전환하고 있고 자리도 제가 소개드렸던 뭐 종목인 롯데 제과라든지 농심이나 이런 종목들과 함께 월봉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있다가 안 빠지고 있었죠. 거의 여기 보면 2016년부터 바닥만 무려 7년째 바닥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고 여기 이렇게 있는 하락 채널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 직전에 돌파되면 이제 전고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봉상으로 그렇고 거래도 충분히 빠진 다음에 이제 슬슬 이번 달이 늘고 있는데 지금 며칠 더 남았는데 거래가 전달보다 더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보고요. 중기적으로 턴어라운드 진행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서 파라다이스 소개드립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바로 파라다이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 파라다이스는 어쨌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여행도 못하고 또 여행이 돼야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좋아질 텐데 이 카지노는 여행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내국인들도 여행을 카지노를 할 수 있지만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카지노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관광객에 의한 특히 중국인에 의한 이런 매출 비중이 높고 그것 그 중국 관광객이 많이 유입됐던 당시 2012년부터 17년, 6년 정도까지는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끊기면서 최근 2, 3년 정도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카오가 이제 중국 관광객 입국을 재개했기 때문에 카지노 주들의 상승이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이쪽은 그동안에 뭐 이 그 경기가 좋아지거나 많은 경제에 대한 그 FRB가 이제 금리도 내리고 자금 투입하면서 소위 경기 관련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거의 유독 오르지 못했던 섹터가 이게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뭐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갔었는데 이 파라다이스는 그때도 잘 못 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을 해야만 이쪽 애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내년 3월 정도로 이제 본격화되고요. 주식은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앞서 움직이고요. 10월 달에 이제 중국의 뭐 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대회가 이제 10월 중순에 대충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중국은 이제 엔데믹과 관련된 그런 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정책 전환과 관련이 돼 있는 트렌드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큰 시세를 내고 특히 바닥권에 있을 때 이게 사실 예고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종목 뭐 지수하고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간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도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는 가운데도 얘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 엔데믹 강달러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 호텔업계 회복할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뭐 여러분들 뭐 저희 한류 영화들이라든지 BTS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고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 수요가 최근에 저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 중심가니까요. 여기에 보면 뭐 전철을 타던 뭐 어디 거리든 동대문이나 또는 뭐 광화문이나 뭐 시청 을지로 이런 데를 종로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벌써 중국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서양 뭐 영어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들리고 해서 서양 분들도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 엔데믹 특수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목만 잠깐 보고 갈게요. 급한 불끈 영란은행
101조 원치 국채 긴급 매입에 대해 보세요. 제목에 101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시장 안정에 100조 하루에 투입하면 열흘 투입하면 1000조거든요. 여러분들 1000조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우리나라 GDP에 가까운 그런 숫자. 물론 1000조 좀 더 됩니다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오늘 그 미국이 일단 새벽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등 이유가 영국이죠. 영국의 100조 원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미국 국채 떨어지면서 오랜만에 이제 또 이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일단은 그 상승 출발을 했으나 현재 뭐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성장주들 아침에 떴다가 좀 윗꼬리 달리고 또 이 그 SCI나 뭐 고려신용 뭐 이런 종목들이 재급 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 반등을 좀 오늘 하루로 좀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그냥 1박 2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예고 발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제 예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도 곧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뭐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 본문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분기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에 더 나빠질 것이다. 또 내년도 1, 2분기는 더 나빠질 거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악재들이 더 또 시장을 누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는 악재 계속 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영란은행이 이거 무려 100조나 투입할 정도로 그만큼 이 금융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또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다른 국가들 예를 들면 영란은행처럼 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연기금이나 또는 그 각종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투자를 해가지고 마진콜에 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기저기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어주성 맥락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는 17,200원, 2차 목표치는 20,000원, 손절은 14,2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